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소통의 고수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 엄마의 이야기, 우리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신기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세 분이 앞에 계신데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그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행복한 격동자 대표 김덕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별난고의 꿈밭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박정경입니다. 네, 저는 27살이나 됐네요. 벌써 아들을 키우고 있는 예. 하움 오케스트라 단장이면서 문화복지 하움의 예. 대표 송수연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두 분께서는 제주도로 이주해 오신 경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네. 예. 근데 제주에 터를 잡게 되신 이유가 궁금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들과 관련된 이유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에 이주를 한 케이스고요. 이유는 사실 그때는 1년 정도 제주에서 좀 편하게 쉬면서 좀 놀다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제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도 너무 즐거워하고 잘 적응을 하고 저희 가족도 제주 와서 훨씬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1년 살다 보니까 벌써 6년째가 되었고 예. 처음에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임대하는 집에 살다가 이제 구매를 해서 완전 정착 예. 하게 되었어요. 작아? 네, 작아. 아니, 작은, 아주 작은 집입니다. 예. 우리 제주도의 환경이 아이를 키우는 데는 좀 어떠셨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서울에 있을 때는 우리 아이도 좀 어렸을 때 왔거든요. 4살하고 7살 때 왔는데 20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리, 바다도 갈 수 있고 산도 갈 수 있고 너무 좋았는데 저희도 이제 1년 정도 네. 쉬려고 내려왔었는데 큰아이가 1년 정도 딱 살아보더니 네. 서울에 안 가겠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서 큰아이가 안 가겠다고 해서 제주도에서 정착을 하게 됐어요. 엄마들은 사실 아이들 네. 얼굴만 봐도 너무 알죠. 애가 뭐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알잖아요. 네, 근데 얼굴에도 그게 다 드러나나요? 너무너무 그렇게 느껴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훨씬 밝아지고 활동,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 곳이 너무 많고 편하게 자연과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아이가 에너지도 훨씬 좋아지고 예. 밝아지고 학교 가는 것도 또 무엇보다 아이가 즐거워하고 예. 네, 그런 것들을 너무 느끼죠. 그래서 1년 동안은 저는 너무 사실 신기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제주도는 무슨 매직이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제주가 가지는 자연의 환경적인 면도 있지만 그 제주분들이 굉장히 따뜻하시고 인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서울에서 예. 이제 내려왔는데 거기서는 그냥 문을 딱 닫으면 아파트 안에는 우리 가족만 있죠. 단절되죠. 네, 매우 단절되고 이게 연결되고 이웃과 함께 산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네. 저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특히 저희는 이제 장애 아이 조금 다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만 외로운 섬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주는 우리 아이를 그렇게 특별하게 다르게 보지 않고 그냥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활짝 열리는 거죠. 이래서 연결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 장애 가족들하고도 자주 만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인데 조금 다른 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구별짓는 것은 이유가 없지만은 키우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 아이가
좀 다른 아이와 좀 다르구나를 처음에 느끼셨을 때 그때가 어떤 심정이셨을까?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 이제 그 단계를 이제 밟아가시는 어머님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때의 마음은 정말 하늘이 무너졌죠. 하늘이 무너지고 사실은 제가 그 한 2년 정도를 정말 아 나는 우울해. 그러니까 얼굴에 그게 다 드러났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억지로 마음은 정말 우울한데 억지로 이제 얼굴을 좀 밝게 하고 억지로 웃고 이러면서 좀 이 그 상황을 좀 탈피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쌍둥이에요. 그 장애가 있는 아이가 둘째고 셋째 쌍둥이가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둘이 같이 있다 보니까 발달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일주일 정도 차이 나다가 그 다음에 2주, 한 달 이렇게 차이 나니까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영유아 검진 때 가서 병원에 들어보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때는 병원에 못 갔어요. 왜냐면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병원에 가서 아 장애가 있습니다 하면은 정말 이게 내 인생을 정말 이제는 장애 아이를 키우는 인생을 될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다가 두돌 때쯤에 동네 발달센터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자폐성 성향이 좀 많이 보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막상 진단은 못 받겠더라고요. 제주도 와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이는 장애가 있구나 이거를 한 6살 때쯤에 깨닫고 이제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이제 글을 쓰는 게 이제 책으로 나왔기도 했는데 그러고 장애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나니까 제가 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 게 다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받아들이는 그 인정하는 순간을 어려워요. 최대한 늦추고 싶으셨어요? 네, 인정하기 싫어서 그리고 혹시 하나라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내가 진짜 열심히 하면 학교 다닐 때쯤에는 비장애 아이들과 같이 학교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다 있어요. 어렸을 때는 지금 다른 부모님도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치료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제 시간은 없이 계속 치료실 어디 다니고 또 집에서도 막 걔만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 무렵에 우리 아이는 장애 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치료를 할 때 이 아이가 열심히 제가 하면 이 지금의 어떤 이런 발달이 늦은 것들이 따라잡혀져서 비장애 아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장애를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이 아이에게 좀 더 좋은 어떤 여건들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줘야 이 아이가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열심히 치료를 했던 거죠. 그거는 남편의 역할이 저는 컸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가족 안에서 남편과 뭐 이제 제 가족 안에서 아주 저는 자연스럽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당연히 걱정하고 다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 괜찮아 우리는 그래도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남편과 굉장히 많이 이제 하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같이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든든한 동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I gotta be somebody's love. Somebody's 박정경 선생님 아까 쌍둥이 엄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책도 내셨는데요? 네, 네. 책이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그게 제가 장애 받아들이면서 제가 가졌던 느낌을 막 글로 썼는데 시각이 달라진 거죠. 우리 아이를 그 전까지는 이 장애가 너무 저를 힘들게 하고 이런 걸로만 보였는데 생각을 달리 하니까 이 아이가 왜 이런 걸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인정하게 되니까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은 좋아하는 걸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해줄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정리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제주도 내려와서 제가 적응을 하려고 어떤 그림책 시민 모임에 가게 됐거든요. 거기서 그때 시민 그림책 창작 활동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 글을 낭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소개해서 이런 세상에 이런 다양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면 좋겠다. 예. 이런 취지로 만든 건데 이걸 읽고 아 미처 그러니까 그런 점을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네. 이제야 알았어. 그리고 특히 이 뒷부분에 저희가 평소 이제 사무쳤던 것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럴 때 속상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친구가 그러니까 친구와 친구라고 만났는데 내 친구야라고 소개하지 않고 장애인이다 이렇게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가 만났는데 장애인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옆에 엄마가 장애인이 아니고 네 친구야라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럴 때는 대부분 엄마들이 아니야 이러고 대리 막 하잖아요. 자기도 창피하니까 그런 것들. 딱 이 마음이었어요. 그 같은 얘기로 학교에 주원이는 저희 아이는 학교를 너무 좋아하고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렇게 소통을 해서 같이 노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이 친구가 너무 좋은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주원이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해. 놀자고 하는데 적절하게 같이 못 놀아주니까 자기랑.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주원이가 너희를 같이 이렇게 놀진 않아도 얼마나 좋아하고 학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원이는 어떤 아이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세상이 둘이라면 하나는 내가 없던 어제, 다른 하나는 내가 있는 오늘. 높은 곳을 좋아하고 꼭꼭 숨기 좋아하고 혼자 놀기 좋아하는 너. 너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을까? 엄마는 한 줄로 가는 길을 만들 거야. 한 줄로 가야만 나갈 수 있다면 모두들 너처럼 한 줄로 갈 거야. 아무도 이상하다 여기지 않겠지. 엄마는 100층짜리 엘리베이터를 만들 거야.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거야.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도,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 숫자를 보고 있어도. 엄마는 나오는 길이 하나인 놀이터를 만들 거야. 길을 잃어도 금방 찾을 수 있도록. 엄마에게 오는 길은 노란색으로 칠할게. 실컷 놀다가 노란 길을 따라오렴. 엄마는 아주 복잡한 미로를 만들 거야. 너만 들어갈 수 있는 신기한 미로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보고 있을 테니까. 길이 막혀 힘들면 고개를 들어보렴. 자, 이제 나가볼까? 엄마는 울지 않을 거야. 너는 조금 다를 뿐이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엄마 잘못도 아니야. 엄마는 더 행복해질 거야. 너와 함께. 세 분 모두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자 이제 나가볼까 라고 했던 순간들 그때 떠오르세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저희 애는 정말 심한 자폐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랑 어울려 볼까 이런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이게 중증이어서 사실은 우리 그 딸이 또 둘이 있는데 같은 학교를 다녀서 너무 좀 상처도 많이 받았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중1 때 우리 아이가 중1 때 그 제주국제관악대에서 그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라고 그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발달장애인 그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장애가 맞을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이제 애들이 이런 약간 손짓 같은 걸 보니까 우리 애들이 맞는 거예요. 정말 장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거다. 그때는 이상하게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거면 악기를 배우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악기를 일단 시작을 하고 근데 또 다행히 연주를 제법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아이랑 같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니까 악기를 갖고 한번 대학을 도전해볼까? 네. 이런 좀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게 준비를 했는데 뭐
첫 해에는 이제 떨어져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고 그래야 인생을 알죠. 네, 재수를 하고 서울에 있는 백석예술대학교에 이제 음악과에 입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편입을 이제 준비를 해서 이 시험을 쳤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 삼수를 하고 작년에 또 다시 이제 삼육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런 걸 보면은 예전보다는 참 공감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늘었고 이해하는 시선도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쉽다거나 아 나 이럴 때 좀 상처받는다 이런 순간들도 한 번씩은 오지 않으세요? 장애를 빨리 받아들였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애인 교육 강사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를 바꾸는 것보다 저희는 사실 세상을 바꾸는 게 빠르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너무나 천천히 바뀌고 사실 꼭 바뀌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저희 아이들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면 되는데 이 어떤 지금까지의 특수교육이 이 아이들의 기능을 좋게 하거나 어떤 뭐 사회성을 키워준다는 명목으로 그 이렇게 좀 통제하는 만들 이제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사회 속에 같이 살려면 하지만 그 기본은 우리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는 요원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마음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교육도 막 열심히 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너무너무 막 진짜 목이 터져라 열변을 토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만든 발달장애 가족이 마음 편한 가게 지도 라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곳에 갔을 때 편하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지도를 만들어서 부모님들한테 추천받은 곳으로 지도를 만들어서 이런 곳에 우리가 이제 가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 1차적인 거지만 두 번째는 그냥 지역사회에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알아주세요. 이런 게 있었던 건데 저랑 정말 가까웠던 지인도 그렇게 너니까 불편하게 가게를 가고 식당을 가는지 몰랐어. 라고 하셔서 저 더 놀랐어요. 그걸 몰랐단 말이야. 우리는 일상이 그건데.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아주 가까운 사람도 모르시더라고요. 지금은 세상은 여전히 저희 기대만큼 빨리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기를 바라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을 하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 저는 사실은 되게 반갑고 감사했어요. 보통 이제 4월 20일 장애의 날에 기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발달장애는 인구로 되게 작거든요. 소수의 소수잖아요. 장애 중에서도 굉장히 소수인데 이렇게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이것만으로도 되게 큰 변화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와 그리고 세상에 소통하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 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 악기 하나 시키는 거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케스트라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실 처음에 그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연주를 저만 본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 그 부모님들도 몇 분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그 다른 센터 그 센터장님께서 이제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 악기를 한 세 파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앙상블까지는 못 갔고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앙상블 같이 연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고 선생님 또한 지휘자 선생님이 그 광경을 처음에 그 지휘를 맡기 전에 그 선생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 편견이었죠. 아, 우리 애들은 장애가 아주 심하니까 이런 앙상블은 아예 기대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 다 놀란 거죠. 사실은 그 전기연주회를 저희가 1년을 꽉 채워서 이제 준비를 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아마 한 9월쯤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앙상블을 시작을 한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해 이제 말에 그 전기연주를 하게 됐는데 정말 그 아주 작은 그 공간에서 연주를 했었어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연주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도 울고 정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 정말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 그런 얘기해요. 그 하나같이 우리 아이, 특별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엄마가 전문가가 되어간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많이 바뀌었죠. 제 삶이. 그리고 그 아들이랑 같이 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또 이 여러 방면에서. 그래서 일단 뭐 올해는 또 이제 문화예술 그 경영대학원에 다시 진학을 해서 또 열심히 좀 배우고 있습니다. 아, 사업이라는 것을 하게 될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도 저희 아이 덕분에 그러니까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정말 많이 성장하게 됐죠. 많은 복지와 많은 이런 그 발달장애 관련된 서비스들이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고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많이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라 힘들지만 그만큼 또 보람도 있고 굉장히 성취감도 느껴지고요. 또 함께하는 분들이 그런 같이 할 때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에도 되게 에너지를 많이 받죠.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가요. 어릴 때 했던 고민과 초등학생이 됐을 때, 중학생이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 그리고 좀 더 크면은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그때 고민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게 다 겪어왔잖아요. 이제 성인기에 접어들었잖아요. 아이가. 근데 학령기의 고민보다 더 커지더라고요. 성인기에. 성인이 되고 나서. 일단 그 우리나라 정책이 그 학령기에는 그 장애 비장애인 대비 한 450%의 그 투자를 해요. 예산이. 근데 그 성인기에는 보니까 비장애인의 한 4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성인기에는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제주연구원에서 그 발달장애인 실태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정말 심각한 게 발달장애인들이 한 26% 정도가 취업을 했고 그 나머지는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령기가 끝나서 한 20살부터는 정말 죽을 때까지 그냥 집에 그냥 거의 좀 방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좀 심각하다. 그 다 비슷하듯이 아이 성장기에 따라서 고민이 현실적인 고민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릴 때는 뭐 이 아이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치료에 전념하고 그리고 학령기 들어가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학령기뿐밖에 없잖아요. 성인이 되면 다 어디 뭐 복지관에 가거나 뭐 취직을 하거나 다 흩어지는데 학령기에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는 경험이 그때밖에 없는데 그때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교육에 관심이 많고 그거를 같이 해결하려고 엄마들하고 같이 뭐 제주도 특수교육 환경탐구도 한번 해보고 그런 활동도 하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직업도 되게 지금 비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직업을 우리 아이들이 가려고 하면 너무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맞는 직업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다르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눈 시간이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그럼 마무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과 나에게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에게 또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은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께 응원의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우리 특히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내가 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닐까? 내가 지금 하는 게 우리 아이에게 최선일까? 이런 고민과 어떤 걱정, 불안함이 정말 가득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한 선생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하고 계신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어머니가 하고 계신 게 그 아이에게 하고 계신 게 맞습니다. 네. 그 말이 저는 크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제주아이 특별한 아이도 있고 별난 고양이 꿈밭도 있고 행복의 협동조합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 때 잠깐 고개를 들어서 좀 주변을 돌아보고 누가 함께할 사람이 있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는데 절대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장애아이를 키우게 된 거는 어디나 그렇게 된 거,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누구 잘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 오케스트라가 저는 이제 작은 사회라고 보거든요. 나 혼자만 이제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친구 연주에 귀 기울여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또 어떨 때는 같이 가고 이게 그러니까 저희 특히 이제 발달장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함께 같이 계속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세 분이 같이 하신 얘기예요. 네. 우리 잘하고 있어. 함께해요.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네. 우리 잘하고 있어.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한숙입니다. 저는 사실 평생을 뭐 여성학과, 여성운동 이런 쪽에 일을 해왔다가 제주도에 내려오게 된 건 딸아이가 중증 자폐여서 여기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후배 엄마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아우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한다. 왜 나는 더 늦게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들하고 같이 마지막에 함께해요 이러고 끝나서 나도 더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장애라고 생각을 하면 저 지금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아이는 무려 33살이에요 올해. 근데 저희 딸하고 이렇게 이제 거리를 걸어가면 아이가 막 저보다 앞서서 가요. 가다가 딱 손가락으로 편의점을 가리키고 그리고 쑥 들어가요. 제가 따라 들어갔을 때는 이미 이제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꺼내서 껍질을 막 벗겼을 무렵인 거예요. 그럼 제가 들어가면서 돈 안 내고 포장 뜯으신 분 돈 내고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이제 카운터에 계신 분이 좀 안심해요. 이거 뭔 상황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도 30몇 년을 이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른바 짬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내가 이제 계산대를 가리키면 글로 와요.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카드 주면 여기다 꽂는 거 그런 건 이제 기계 좋아하니까 기계에다 딱 꽂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오면서 제가 잘했어. 그리고 둘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편의점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선 이건 뭐지? 그럼 뭐 멀쩡해 보이는데 외모상으로 아무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외국인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근데 저는 딱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 아 오늘 또 한 명 인식 개선했어. 아, 뭐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자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소통 굉장히 싫어하고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다가가서 소통하려고 하면 공격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래서 두려워하잖아요. 위협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고 본인이 적응할 수 없을 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다르니까 아, 저 MBTI 무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네. 서로 아, 이 사람은 조금 수줍음을 타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좀 약간 오지랖형이구나 이런 거를 서로 사전 정보로 갖고 이제 소통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랑 30여 년을 살면서 제가 느낄 거는 아, 얘는 우리랑 좀 뇌구조가 다르구나. 이걸 다름으로 이해하는 거와 장애라고 이해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장애는 얘들은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거 없어. 불가능. 그래서 아예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랑 달라. 그러면 알아볼까? 이해를 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맞는 방식은 뭘까? 이런 거예요. 이 저희 딸아이 같은 애들, 이른바 자폐라고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초예민 센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 애는 지나가다가 요만큼만 스쳐도 아파. 그렇게 말해요. 여기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 굉음이 울리고 너무 정신없고 우리 저도 여기 내려온 지 9년 됐는데 이제 육지에 올라가서 지하철을 타거나 그러면 너무 정신이 없어 이제.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를 얘는 원시에서 왔거나 그 박진경 선생님 아이 기계 좋아하고 막 이런다 그랬잖아. 미래에서 왔거나. 그래서 지금 현대의 사회에서 이들은 같이 사는 이 소통 구조라든지 사회 구조라든지 이런 게 너무 낯설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조금만 이해하고 천천히 조금씩 필요한 것들을 적응할 수 있도록 아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지도 만든 것처럼 그런 공간들을 다니다 보면 그런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가 맞춰라라기보다는 우리도 이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소통은 싫어하지 않아요. 네, 소통하고 싶은데 자기의 뇌구조가 소통하려고 하는 방식, 자기의 뇌구조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방식들이 너무 많고 그런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소통이라고 하는데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면 자꾸 위축되고 심하잖아, 피하잖아. 그러면 저거 봐, 자폐라서 사람 기피하고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참 점점 힘들어지는 속에서 우리가 장애의 문제를 얘기한다라는 건 사실은 이들만을 불쌍하게 여겨서 이들에게 뭐 시혜를 해주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맞아? 이렇게 정신없이 막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이게 모두를 위해 행복한 거야? 이들만 불행한 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메타 같은 거죠. 야 여기 너무 힘들어 라고 가장 예민한 데서 먼저 알람이 울리는 거고 또 다음 단계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이 프리즘은 햇빛이 통과되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일곱 빛깔 무지개를 보여주잖아. 우린 그 색을 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빨강색 바깥에 적외선이 있고 보라색 바깥에 자외선이 있어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외선은 깜깜한 곳에서 생명체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자외선은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데 쓰여요.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희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프리즘을 통과한 일곱 빛깔만 정상이다 하고 이 나머지는 비정상, 장애. 그래서 이들의 능력 안 보이는 거, 이렇게 없는 거.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근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자외선과 적외선처럼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해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다른 영역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장애라는 편견만 벗어버리면
아, 저들이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같이 그들의 재능을 발휘하고 또 그것이 개인의 만족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같이 더불어 살면서 힘이 될 수 있을까를 찾아갈 수 있는데 무조건 장애, 비장애, 정상, 비정상 이런 범주로 나눠놓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당사자도 힘들고 그 당사자가 속해 있는 가족 그리고 이 사회도 어떻게 보면 그 좋은 능력들을 사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들이 이 장애를 생각할 때 프리즘과 자외선, 적외선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아까 엄마들 너무 그 스트레스 받는다고 애가 나아지질 않아?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게 뭔지 아세요? 태교까지 들먹거리는 거예요. 애를 낳아서 어떻게 키웠냐 뭐 이런 거를 지나서 애 가졌을 때 어떻게 했냐, 뭘 잘못 먹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막 상처받은 얘기,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진단 받으려고 가거나 아이를 어디 보내려고 하면 애 상태를 본다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태교부터 또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오면 집에 와서 내가 혼자 물구나무 서기 하는 거예요. 어, 뭐 털어놓지 않은 거 있나? 뭐 내가 잘못한 거 있나? 왜냐하면 그거라고 하면 방법이 나올 수 있을 줄 알고 막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아, 나오기는 뭐 요새 말대로 개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와서 심란하기만 하고 속상하기만 하고 애 보면 더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제가 어떤 한 작가를 알고 있는데 이 작가가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제 엄마 제가 졌을 때 뭐 잘못 먹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도대체 왜 그들 그러는 거지?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가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가졌을 때 뭐 잘못 먹었어? 어머.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가슴이 너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들 모임에 가서 그때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앞으로 어딜 가든지 태교는 완벽했어요. 그렇게 말하자. 그건 내가 혼자 고민할 문제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단죄할 건 아니다. 그러면 태교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아이들은 다 문제가 된 거냐? 이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전에 미국에서 근데 그 레오 카너라고 하는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폐라고 명명하면서 이런 자폐들이 나온 건 냉장고 엄마 때문이다. 엄마들이 애들을 너무 냉정하게 대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아 그게 아니다. 아까 박정준 작가가 네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로라 윙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도 정신과 의사예요. 자기가 자폐의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가 연구하다가 내린 결론이 아 사람들마다 희귀하지만 이런 뇌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존재해왔어. 근데 사회가 그거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차별로 없애고 적응 못한다고 해서 히틀러 시대에는요 가스실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집에 가둬놓고 벽 누구 손님 오면 벽장에 숨기고 이런 얘기들을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그 엄마에 대한 책임 심지어 친정식구 시집식구 친한 친구들까지 너 애가 졌을 때 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상처받은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집에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 그 엄마 나 뭐 잘못 먹었어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요새는 그림 잘 그리게 놔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우리가 통로만 만들어 놓으면 다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하고 저하고 요새도 만나면 태교는 완벽했어요. 얘기를 해요. 그게 완벽해서 완벽했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없어야 내가 얘를 돌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제주도에 어디 길을 가다가 카페를 발견했는데 카페 이름이 우호적 무관심이에요. 아. 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가 애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제발 사람들이 우리 아이한테 좀 눈총 주고 저 뭐야 왜 저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수근수근 대고 그러지 않고 뭐해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좀 애가 지나가다가 좀 긴장이 되면 우리도 틱이 나는 게 있잖아요. 막 이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털기도 하고. 사람은 긴장을 하면은 그 긴장을 풀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씩은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들이 하는 손짓을 이렇게 한다든지 어 이렇게 소리를 낸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이들 밖으로 나갈 때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와 부모가 가족 전체가 자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 제일 바라노니 무호정 무관심. 저는 이 속도 문제에 있어서는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도 육지에서 굉장히 숨가쁘게 살았고 또 숨가쁜 경쟁 속에서 뭔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받으면서 살았던 세대예요. 근데 아이가 하는 거 보면 너무 늦은 거예요. 5분이면 준비할 거 한 40분, 50분 걸려요. 아주 속이 터져요. 같이 가려고 하면 그걸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인디안의 삶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디안들은요, 그 대평원을 말을 달려서 한참을 간 다음에 어느 지점쯤에 가면 탁 말머리를 돌려가지고요. 자기가 왔던 길을 보고 서 있는데요. 구간 단속하는 것도 아닌데 뭐 가다가 갑자기 서서 저렇게 보나 그랬더니 미처 따라오지 못한 자기 영혼이 오도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빨리빨리 막 다 해치고 나오면 뭐라 그래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 영혼하고 같이 안 한 거예요. 이 속도전에 치여서. 그래서 저는 아이가 이렇게 천천히 준비하는 걸 보면서 내가 말머리를 돌려서 기다려야 될 상황이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여유로워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도 이렇게 독촉을 하거나 이렇게 쪼지를 않고 저 자신을 점점 릴렉스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얘랑 같이 있으면 되게 편안해요.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자연 공간에 있으면 더 편하죠. 왜냐하면 자연은 모두를 수용하고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또 우열, 비교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이 서귀포에 와서 살면서 제가 오히려 힐링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누구를 누가 감히 너는 뭐야 라고 단정할 수 있겠어요? 그건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장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을 그냥 수많은 다양한 유형 중에 한 명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토드 로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학교의 교육학 교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ADHD, 주의력 결핍, 그래서 학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자기만의 방식을 찾은 거죠. 그래서 명문대 교수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평균의 종말이에요. 평균의 종말. 우리는 평균치 이하면은 문제가 되고 평균치 이상이면 우수하고 평균은 돼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잖아요. 근데 평균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섯 명이 모여있는데 이 다섯 명의 몸무게와 키를 다 합쳐서 평균을 냈어요. 그리고 그 평균을 놓고 위아래로 나눈다면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 존재해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 교육이 평균에 맞춰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다. 개개인성을 존중하면서 개개인성에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그 개개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인정받고 다양한 루트가 나올 때 사람들이 오히려 장애가 아닌 사람들도 자기에게 더 잘 맞는 것. 내가 평균에 떨어지진 않아서 그냥 따라는 갔는데 나한테 최적화는 아니었어 했는데 여기 다양하다 보면 최적화된 걸 보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런 자리가 꼭 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 그래서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와 문화가 과연 모든 인간에게 적절하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건가? 이거를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아 저들에게서도 내가 배울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은 뭐 발달장애 중에 자폐의 숫자는 많지 않다 그러는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 우리 친척 중에도 나 아는 사람 중에도, 그래서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다 걸려요. 그리고 누군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도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거는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줄 때 조금씩만 도와주고 이해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부터 내 아이가 조금 내가 보기에 정상 범주나 표준 평균 범주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 고통받는다, 꼭 장애가 아니더라도 라고 한다면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아직 얘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얘가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로를 찾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또 많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네. 공감도 많이 하고 막 하쩍 웃으시다가도 어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세 분과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요,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아직 세 분이 보시기에는 사회가 바뀌는 속도가 너무 더딘 거예요. 그쵸. 그거 조금이라도 좀 빨리 좀 바꿔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그게 저는 왜 목 많은 사람이 우물 판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여기다 우물 파고 계세요. 열심히 파고 있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저는 결국은 국가 정책이나 제도는 운운에 젖준다.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거는 정말 드라마 두 편으로 사회인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국민은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예, 네,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아 그래.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싶었지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알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아이도 제가 이제 커밍아웃하고 일찍 했어요. 밖에 데리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그렇다라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가 제가 아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 이상한 개성 같은 거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사람은 와서 뭐 얘가 이거 무슨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노래 중에 이거 비슷한데 음치가 부르면 좀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멜로디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좀 끌어내게 되는, 그래서 절대 아이를 혼자 두거나 가둬두거나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밖으로 나와서 엄마들 엄마들끼리 연대, 아이들은 또 아이들끼리 새로운 가능성, 이렇게 가다가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 분이 선두주자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거기 숟가락만 얹으시면 됩니다. 근데 숟가락을 많이 가질수록 그게 힘이 되는 거죠. 그죠? 제 얘기를 정리하자면, 첫째, 장애가 아니라 다릅니다. 두 번째,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많은 엄마들은 태교가 아주 완벽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라. 그리고 셋째, 내가 지금 내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연결하고,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날 때 내 아이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된다. 네 번째, 내가 가장 주변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한 번의 미소, 한 번의 끈덕거림, 아,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는 것. 이 우호적 무관심. 네,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사는 게 편안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